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노텍이 LG전자 구미 공장을 2,834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LG전자가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태양광 패널 사업을 정리하면서 생긴 유휴 부지를 LG이노텍이 사들이기로 한 것인데요. LG노텍은 이곳을 기판 소재와 카메라 모듈 생산 공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LG이노텍이 애플에 공급하는 카메라 모듈 공급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도체 패키지 기판, FCBGA의 신규 투자도 집행을 하면서 추가 생산 라인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생산 라인을 확대하면서 애플 수요에 본격적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향 수혜로 올해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아이폰 신제품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관련 전망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그룹이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사업부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주사 두산이 퓨어셀 파워 BU 매각을 위해서 현재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퓨어셀 파워 BU의 연매출은 300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두산은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비주력 사업부인 가전용 전지 사업부는 매각을 하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동성 위기를 졸업하고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반도체 기업인 테스나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5월에는 두산 메카텍과 두산 밥콕을 매각을 한바 있습니다. 이 두산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또 어떻게 재편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사흘째 진행이 되면서 여러 산업 현장의 피해가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하이트 진로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항만으로 가는 컨테이너 화물 차량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흘간 수출용 소주 선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수출 물량 계획의 86%를 소화하고 있긴 하지만 이 계획 이행률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소주 수출액이 전년 대비 36.3%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최근에 이 해외 수출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해외 주력 제품인 과일 소주, 리큐르 등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파업과 또 하이트진로에 미칠 영향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산주들의 꾸준한 상승세 속에서 최근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모멘텀이 바로 누리호 2차 발사입니다. 오는 15일에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최근에 다시 한번 관련주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누리호의 엔진과 펌프 등을 구축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까지 7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요. 총 조립과 종합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도 최근에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두 종목 모두 어제 나란히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했는데요. 또 증권가에서는 이 누리호를 비롯해서 저궤도 발사체 사업을 확대하면서 우주 사업의 성장성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1차 발사 때처럼 발사 후에는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요. 만약 발사에 성공을 하더라도 이 재료 소멸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유의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 뉴스 네 가지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